그에게 친구란 각별한 존재로 한 번 사귄 친구는 오래간다. 연예인으로 데뷔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다. 왔어. 현중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김재중이다. 9시 많이 절고 옛날에는 진짜 잘 먹었었는데 소리. 한때 한 집에서 살기도 했던 두 사람은 시간을 쪼개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정도로 절친이다. 둘이 같이 1년을 살았는데 둘이 일본 스케줄 있고 나도 해외 스케줄이 있으니까 집에서 본 게 거의 한 달? 한 달, 두 달? 맞아. 네가 한국에 들어오면 내가 해외 나가고 내가 드라마 집에서 못 들어오면 두 달 동안 가수이자 연기를 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은 그래서 이야기거리도 많다. 좀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. 재준이 형이 머리 밑에다가 편지를 쓰고 나가더라고요. 되게 감동적이에요. 힘든 거 있으면 형한테 말하고 왜 술을 자꾸 먹지 말고 얘기를 하라고 그 편지를 써줬어요. 그 편지를 내가 아직 들고 있어요. 와, 진짜? 네. 네. 있어? 근거에 있지. 편지를 쓰고 나서 전 답장을 받았어요. 답장 기억나? 답장한 거 기억나? 형도 너무 많은 거 못해줘서 미안하고 뭐라고서 뭐 고맙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나도 갖고 있어. 아 진짜. 남자끼리 편지 쓰는 게. 근데 다른 팀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서로 의지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그런 게 있어요. 같은 팀이라서 더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맞아. 내 내적인 거 빼놓고 자기 혼자만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고심들이 그런 큰 틀을 깨고 싶지 않은 것뿐이야. 열심히 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. 둘이 만 얘기하면은 잘 맞는 게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음악 그리고 내 음악과 이제 김재중의 음악이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서로 바꿔도 보는 거예요. 이제 받아보고 또 이걸로써 내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거침없이 전화해서 곡 좀 달라고 하면은 바로 써주니까 점점 뭐 아시아스타다 뭐 한류 뭐다 그러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갇혀버린 듯한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. 몰라요. 제가 아직은 더 어리기 때문에 목의 교훈 소리도 잊을 수도 있지만 김현중에게 친구가 이토록 소중한 건 어린 시절 누구보다도 힘든 방황을 겪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.